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준비하는 겟레디 윗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짜잔! 요걸 해볼 거예요. 어퓨 꽁지머리 헤어팩인데요. 이거는 데이 타입으로.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펼쳐가지고요. 여기 입고 부분 반대편에 잡고, 이렇게 촉촉한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때밀이 같다. 이렇게 머리를, 요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니, 여기 고무줄 어딨어? 여기 뒤에 고무줄 있다는데? 그럼 고무줄로 고정 좀 해줘. 근데 이거는 고무줄 찾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고무줄을 뺏어가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야, 난리다, 난리. 각질이 진짜 잘 정돈되고 완전 강추. 바로 성형 메이크업을 주제로 할 건데요. 저의 꿀팁들이 가득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준비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일단 발라줄게요.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라서 딱히 말할 멘트가 없네요. 이니스프리 쿠션 프라이머인데 그냥 좀 촉촉하고 바르고 나면 좀 피팅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발라주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저의 첫 영상이 됐고 이거랑 같이 발라줄게요. 정말 얇게 살짝살짝 더 남은 거를 이렇게 쓱 닦아서 23호도 색깔이 되게 예뻐서 저는 좀 자주 써. 흔들면은 오일층이랑 이렇게 미스트를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별로 안 번지면서 고르게 분사가 돼요. 확실히 광이 좀 살아났죠? 스펀지로 다시 한번 두드려줍니다. 파운데이션을 원래 묻어있는 상태에서 두드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때 팁은 최대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문지르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 이마에만 묻혀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앞머리를 냈기 때문에 앞머리에 기름이 지면 안 되거든요. 바람 많이 불고 앞머리를 많이 만지니까 이게 기름이 빨리 지더라고요. 쉐이딩은 이렇게 연한 색깔이랑 진한 색깔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단 연한 색깔로는 그냥 하고 싶은 만큼 대충 라인을 그냥 따주세요. 코 벽 전체에 이렇게 해주고 눈썹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쉐딩할 때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색깔 두 개를 믹스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쉐딩 방법은 전체적으로 다 작아 보이고 윤곽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넓게 점점 앞으로 옵니다. 파우더 타입을 묻히고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내용물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터치를 해주시다가 점점 앞으로 와서 여기 눈끝 라인까지 터치해주세요. 여기는 안 한쪽, 여기는 한쪽이거든요. 확실히 이게 이까지 쉐딩 라인이 살짝 보이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죠? 다시 처음 묻히는 부분은 내용물이 가장 많이 묻으니까 여기다가 하고 점점 앞으로 와서 여기 눈 라인까지 쉐딩을 칠해주는 거죠. 여기 턱 밑에 라인까지 터치를 해주면, 그리고 약간 굴려주듯이 터치를 해줄게요. 뾰족하게 보이려면 여기까지 터치를 해야지 여기랑 턱이랑 목에 그런 음영이 생기면서 더 뾰족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만 동동동동 작아 보이게 되죠. 이런 조그마한 총알 브러쉬 같은 걸 묻혀서 눈썹이 끝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또 중간 잡아주고 맨 마지막에 끝을 잡아줍니다. 여기 끝에까지 칠해주면 코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코가 기신 분들은 좀 여기 밑에 터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를 터치하면 코 끝이 더 올라가 보이는데 초보자분들은 잘못 터치했다가 여기가 시꺼멓게 될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얼굴 축소 화장법이 완성됐고요. 이걸 또 쓸 거예요. 여기 연한 색깔 타입 있죠? 브러쉬에 묻혀가지고요. 제가 지금 타투 아이브로 그거를 지금 한 상태라서 이거를 해놓으니까 아침마다 눈썹을
대칭적으로 그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눈썹에 색깔을 좀 연하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연한 컬러라서 앞쪽까지 터치를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니스프리 에코우드 아이브로우 펜슬 1호 그레이 타입인데요. 되게 좀 진해요. 보시면 눈끝을 살짝 몇 번 그어주고 끝에만 검정으로 채워져서 눈썹이 좀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눈썹이 완전 쑥껌댕이처럼 앞까지 거멓게 되면은 되게 답답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은 연한 브라운으로 채워주고 눈 뒤쪽은 진한 고동색으로 채워서 눈썹이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연출하면 좋아요. 이제 뭐하지? 퍼플 토너 쿠션을 아주 살짝만 묻혀서 양 조절을 해주고 하이라이팅 하고 싶은 부분에만 살짝 표현해줄게요. 살짝 발랐는데 되게 차이가 크죠? 이게 최대한 얼굴 안쪽에만 터치를 해줄 거예요. 23호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고 이거 퍼플 베이스로 이렇게 하이라이팅 존만 살짝 터치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음영 효과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단돈 6,000원. 이게 이거 말고도 타입이 되게 많아요. 한 4가지 정도? 이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눈 두더미 위를 좀 환하게 해줄 겁니다. 쌍꺼풀 라인 전체에 발라줍니다. 딱 크리즈가 잘 생기는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딱 꼼꼼하게 묻혀주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다들 방학 계획이나 뭐 새해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세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기. 제가 지금 도로주행만 남았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 번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연한 색깔로 해주면 자연스럽고 괜찮던데요. 이제 그 다음 어두운 톤을 눈 뒤쪽에 이렇게 이어주듯이. 옛날에는 빨리 나이 먹고 싶고 빨리 화장하고 싶고 빨리 술도 마시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취업한 친구들이 회사도 은근히 친구들이 자주 옮기고요. 그리고 아직 갈 길을 잘 못 잡은 애도 있고 저처럼. 아니면은 뭐 자기 꿈을 찾아서 이제 해외로 가는 친구도 있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각자 자신의 진짜 조그마한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면봉 끝을 살짝만 힘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애교살을 만들 겁니다. 슥슥 칠해줍니다. 와인빛 컬러를 이렇게 묻혀서 이 부분에 칠해주는 거죠, 살짝. 그리고 여기 앞에도 살짝. 여기 눈 밑을 약간 불그스름하게 해주니까 좀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억지로 이렇게 웃어주세요. 눈 여기 딱 앞에까지. 저번 영상에서요. 화장품은 종류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오늘은 겟레디 윗미에서 저렴하고 솔직히 많이 안 썼습니다. 그쵸? 자, 아이라인 그릴 건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앞트임 그리고 뒤트임 화장법입니다. 앞머리는요. 그 이쪽에 있죠? 너무 눈 점막 안까지 말고 점막에서 조금 1mm 정도 더 벗어난 상태까지는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면서 트여 보이는 라인을 그리는 거죠. 눈은 뜬 상태에서 라인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 꼬리만 일단은 그려줄게요. 그려주고 꼬리 뺄 때 눈을 감았을 때 거의 일자 라인을 그린다시피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뒤에 한번 찍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려도 눈이 차이가 좀 나죠? 콕콕콕콕 찍어서 연출해줄게요. 이렇게 앞머리 그려주고 일단 점막은 채우지 마시고요. 눈꼬리부터 여기를 이렇게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속눈썹을 누르고 찍고 누르고 찍고 이렇게 살짝 찍어주다 보면 이게 어느새 좀 채워져요. 성형 메이크업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붓펜 타입으로 덧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키워볼게요. 보시면 언더 속눈썹이 이렇게 있는 속눈썹 모근 가까이 점막들은 칠을 해도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이런 브라운 아이브로 제품으로 이렇게 모근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죠. 아이브로우가 발색이 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센 화장이 되지도 않고 속눈썹 모근이 있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 가루날림도 없고 딱 내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만큼만 음영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방법 되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얇아서 움직임 없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각질들 엄청 무시하네요. 굵은 각질들이 매끄러운 입술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인생 립으로 소개해드렸던 브릭 레드 제품이고 이거는 미샤 페인팅 루즈 비 브레이브 제품인데요.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 형광기가 도는 색깔인데 바르면 되게 얼굴이 환해 보이는 컬러예요. 이걸 발라줍니다. 그럼 진짜 예뻐. 이거는 스킨푸드 제품인데 볼까지 이거는 색깔이 되게 연한 타입이라서 많이 레이어드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색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블러셔 이렇게 연한 색깔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 붓을 이렇게 얇게 잡아서 많이 묻혀주고 그리고 인중, 턱 아까보다 눈이 훨씬 커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이제 제가 고데기를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 이거 아 맞다 이거 풀어봐야죠. 이거 풀어볼게요. 우와 푸석푸석 안 거린다. 되게 차분하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쟁여놔야겠다. 됐어요.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 2만 명이 넘으면요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스트리밍 하면서 같이 놀고 싶네요. 꿀팁이 가득가득 담긴 저의 성형 메이커 겟레디룸이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더 예뻐집시다.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그럼 안녕.